자, 고티베스 시즌 4 비즈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리네요. MSL 올라온 선수는 정말 어떤 타이트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들 놓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예, 김태경 선수, 정말 이 MSL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예, 바로 김태경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예, 멀티태스킹의 최강자 김태경이, 예, 멀티태스킹에서 실수를 연발하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곰TV MSL 시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곰TV와 MSL이 함께, 예, 이름을 걸고 리그를 진행하는 와중에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었고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던 선수인데, 예,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예, 자체가 엄청난 이제 화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충격파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그 어떤 것이 문제는지 좀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히드라리스크가, 네, 일렬로 죽은 장면이 보입니다. 진짜 여기까지는 경기 잘했죠, 김태경. 정말 경기 잘했죠. 그런데, 예, 네, 스피드업까지 완료된 투리버 셔틀이 잡혀버립니다. 네, 앞장서서 가다가, 예, 어모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박명수도 공격성, 공격력은 진짜 알아주는 선수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칠 리가 있습니까? 네. 드론 충분히 지금은 뽑아놨겠다. 오버로드 잡히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뽑으면서 이제 벌충을 하고요. 공격으로 많은. 예. 예. 그 오버로드 사실 그 셔틀이, 스피드업된 셔틀이 스피드업된 그 셔틀이라고 할지라도 앞설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곳으로, 네, 벌써 반전됐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앞서다가, 예, 그 잡혔고, 그건 좋다 이겁니다. 오버로드 잡으면서 그건 또 상쇄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죠. 자, 네, 이제 뭐 정말 아주 아슬아슬하게 김태경 선수가 막아내는가 싶었습니다. 저는, 네, 뭐 잡혔고요. 그리고 프로그를 동원해서, 네, 한번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투 로보틱스였기 때문에, 예, 예, 로보틱스 리버 하나, 그 다음에 셔틀 하나 나오면서 컨트롤 해가면서 막나 싶었어요. 그리고 계속 오버로드 잡아주고 있고, 예, 리버를 통해서 계속 방어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분들 잘해. 셔틀이 나왔습니다. 예. 타고, 네, 여기서 이게 드래그, 그러니까 커브와 같이 드래그 어택다운 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하. 예. 할 이유가 없었죠. 예. 프로브, 그러니까 미네랄 필드에 있는 프로브를 드래그 하고서 어택당 찍었는데, 그 안에 셔틀이, 그 무대 안에 셔틀이, 리버 같은 셔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인구선은 계속 반전됐기 때문에 사실 흐름은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히드라의 흐름이 한꺼번에 뭉텅이뭉텅이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 셔틀 리버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투 셔틀 리버입니다. 그러니까 원 셔틀 투 리버입니다. 그러면 막았죠. 야, 오늘 정말 김태경 선수가 가장 또 비운의 주인공이네. 첫 번째 경기도 정말, 네, 아슬아슬한 끝에 뒤로 물러섰는데, 이번 경기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탈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셔틀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고, 지금 그랬으면 3리버였습니다. 그렇죠. 예. 히드라 한 기 던지면서 히드라가 휙 달려드는 이런 플레이도 원활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정말, 네, 냉정한 MSL입니다. 그렇죠. 예. 예. 지난 시즌 준우 승자 김태경이 32강에서 2패로 탈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분들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김태경 선수의 권한까지 지어졌어요. 예. 골라봐라, 네가 원하는 상대가 누구냐 골라봐라라고 했는데, 그 상대들에게 2연패를 하면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예, 자신의 혁명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니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그를 진압하겠다라는, 저그를 정복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지에 들어왔는데, 그 사지에서 살아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혁명은 진압당했고, 이제 그 진압한, 그러니까 진압당한 어떤 혁명가의 빈자리를 과연 어떤 선수가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번 곰TV MSL 시즌4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2명, 네, 가운데 이제 3명이 줄었습니다. 저그가 둘 줄었어요. 10에서 8 김명훈, 김상욱, 프로토스가 7에서 6으로 하나가 줄었습니다. 바로 김태경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탈락자는 가려봤으니까, 이제 조 2위로 진출자를 가려봐야죠. 그 두 주인공은, 최종전을 앞두고 있는 두 선수는 리턴 매치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세트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 박성준 선수와 박명수 선수입니다. 자, 지금 박명수 선수가 조인이 됐고, 앞선 경기에서, 네, 7분 25초 만에 경기가 끝났는데, 조인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전 경기 한 장의 티켓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이런 오프닝 화면에서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두 명의 선수, 최종적으로 남는 한 명의 선수가 누구지? 자, 그 중간 과정입니다. 박성준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정합니다. 자, 그렇게 박명 선수와 김태경 선수를 두고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동일선상에 서 있는 두 명의 선수. 자, 두 명의 선수 출발을 쳤습니다. 카지나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파란색이죠? 박성준 선수고요. 갈색입니다. 바로 예, 박명수 선수입니다. 네. 리턴 매치 7분 25초만 끝났습니다. 아까 승자전 이재동 대 박성준. 이재동에게 오버로드 정찰 운이 따라줬거든요. 그리고 이재동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맞춰가는 플레이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박성준 선수가 운이 좋게 내려갔죠. 그렇죠. 예, 박성준 선수 이제 박명수 선수의 빌드를 박명수 선수보다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더 찍든 저글링을 더 찍든 뭐 약간 여유를 가지면서 플레이할 수 있어요. 이게 저그 대 저그전에서는 정말 네. 굉장히 큽니다. 네. 아까 김동준 해설이 박명수 선수가 1시 쪽으로 11시 12시 쪽으로 분해를 하다가 바로 꺾었거든요. 야,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박명수 선수는 이제 처음에 이 박성준 선수와 경기를 아, 맞았었던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트러블, 오버로드 트러블, 뭐 이런 것들. 구드론. 예, 예. 드론이. 오버로드도 안 뽑고 구드론. 네. 예. 이런 것들 만들면 안 되고요. 예. 박명수답게 경기하면 됩니다. 발업까지인가요? 발업까지? 예, 발업까지 가지. 박성준 선수. 예. 야, 이 게스 좀 멀기 때문에 조금. 예, 좀. 게스 짓기가 좀 망설여지는. 예, 본진 지역의 짓기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전장인데. 네. 그런 맵인데 과감하게 지었다라는 건 이건 초반에 확실하게 데미지를 주고 경기를 풀어나가겠다라는 아, 겁니다. 그걸 노린 겁니다. 사실 게스가 멀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안 나오고 아, 잘 안 나오, 안 나오거든요. 여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가정 자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 발견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예. 스포니클과 게스긴 합니다만 오버 정찰도 지금 한 방에 됐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발업이 예, 지금 박성준 선수가 더 빨리 완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야 이거 박명수 선수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나 조금 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 네. 그런 어허, 느낌이거든요. 확장 아이 미네랄 좀 아깝게 물건하네요 하고 있습니다. 예, 입구 쪽으로 난입하는 공간이 또 넓기 때문에 바로 야, 이 지점으로 그냥 뒤로 숨기는 거, 예, 스피드업 될 네, 때까지 숨기는 예, 거죠. 거. 예, 아, 숨기는 겁니다. 예. 예. 내려가는 거 바로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네. 생각. 예.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인지하게끔 만드는 거죠. 보고, 발업까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와중에, 아니면은 그 상대방의 저글링이 좀 바깥쪽으로 뛰쳐나올 때 그 빈집을 털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발업 타이밍이 한꺼번에 밀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예. 예. 일단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박명수 선수의 오버로 정찰 방향이 만약에 박성준이 저글링 뽑자마자 뛰었으면 딱 걸리는! 자, 슬쩍 예,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아직 오버로 채 안 걸렸어요. 예. 예. 자, 저글링 한 부대 그냥 뛰는 것 같거든요. 저글링 한 부대. 갑니다. 양쪽 나뉘어서 쭉! 예. 본질에서 게스 파는 상황이 진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오래 지속되면은 치거든요. 바로 빈대요! 그래서 찌르고 들어오고 있는 박성준 선수! 자. 숫자 모자라거든요. 숫자 모자라요, 지금. 예. 스포링풀 좀 두들겨 맞더라도 최대한 모아서 싸워야 됩니다. 드론하고 함께 말이죠. 자, 드론 자 지금 뒤에 빠진 컨트롤 해주는 박성준 선수. 박성준 선수 컨트롤로 추가적으로 이거 계속 오고 있나요? 아직 출발을 잡고 있는데 막히는 분위기야. 아, 근데 지금 드론이 너무 잘 싸웠어요. 드론이 잘 싸웠어요. 예. 예, 숫자는 확실히 뒤처집니다. 확실하게 지금 상대가 안 돼요. 숫자는 네. 게릴라로 정신 빼놓고 드론 막 찍어 죽이는 이런 플레이 아니면 지금 박성준의 강한 저글링 역시 한번 막힌 분위기예요. 성탄이 완성됐고 뒷마당이 뭐 깨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글링에 자원 투자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예 상대방 아 글쎄요 근데 예. 이거 왜 저글링 뛰쳐나갔거든요. 박명선수 저글링 뛰쳐나갔어요. 네.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해철이 왜 버려 해철이 포기했습니다. 자 민네를 한번 날렸어요. 예, 예.
리럭도 됐죠. 지금 박명수 선수 뭐 테크 차이도 나고 뭐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인 건가요? 자 아직 크리컬러지 상태. 네. 자 올라옵니다. 미쳐버린 스타가 조금 자 이걸 드론을 돌리지 많지 않은 박수 한번 보고 예예예 드론 찍어주기 드론 찍어주기 빠져나갑니다. 자 성근 이런 싸움은 박명수 선수도 능하거든요. 예 들어와서 또 이거 또 드론까지 잡았습니다. 예, 저기 시체 있네요. 그 저글링의 그것과 지금 같이 겹쳐 있는데. 예. 다시 사로파를 걷고 있는 그냥 선수. 뒷마당을 지키는 싸움으로 갔으면 필승이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굳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필요가 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람이 안 된 것도 아니었어요. 드론이 겹쳐있습니다. 몇 마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지금 아직 흩어지지 않았죠. 네. 자, 이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넷 보이는 건 넷 아니, 다섯 더, 예. 여섯 예,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여섯 기죠, 예, 드론이. 이렇게 하면 박성 중에 드론이 더 많아요. 스파이어. 예, 스파이어도 그 지었는데. 게스까지. 스파이어도 지었는데 일곱 마리입니다. 예. 아, 뒷마당 포기한 게 박명수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예. 예, 그때 만약에 그냥 안정적으로 바람이 되는 타이밍이었으니까 드론 그냥 다시 붙이고 뒷마당에 처리 지켰으면은 어쨌든 예 뭐 어쨌든 그것은 박명수 선수의 선택이었고 예. 영러실이 들어갔는데 박성준이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준의 숨어들었었던 뒷마당에 들어갔었던 저글링들이 다시 와서 저글링 드론 또 잡아주고 뭉치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스파이어는 방해. 스파이어는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박성준이 좀 좋아 보입니다. 아, 예. 숨어 예. 저글링. 그리고 이제 드론도 두 기 정도 지금 박명수 선수보다 박성준 선수가 많아요. 많아요. 예, 선방을 하고 난 이후에 예, 자원은 모두 다 드론 찍는 데 활용을 해서 예, 두 기 정도 더 많습니다. 자, 차이 예. 얼마나 나나요, 지금? 500. 예, 별로 40. 안 나나요. 예, 안 나요. 예. 예. 완성. 자, 숨어있던 저글링, 있습니다. 위쪽에 조금. 네. 반쪽 쓱 들어가시죠. 저글링 하나. 아, 계속. 빙글빙글 돌기만 합니다. 예, 상대방의 저글링 양 이런 것들 지금 파악하러 들어왔죠. 자, 빈집. 뒷자락에 빈집입니다. 자, 나가는 거 보고 돌아서 올라가고 우회해서 있는 우회해서 네, 예, 아, 우회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자, 따로 쓸 것인가 같이 쓸까? 드론 잡아 주십시오. 드론 세기 이상 잡아야 됩니다. 두기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두기 정도이기 때문에 두기를 기본 세 마리 잡았어요. 예, 세기 지금 잡았죠. 예. 뮤탈스크까지 떨고 떨어뜨리면은 저글링과 함께 그 같이 들어간 공격 자체는 성공 되게 성공적이 되는 거죠. 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나뉘어서 하나씩 골고루 둘 중에 하나 살아. 둘 다 살았어요. 예. 둘 다 살았다라는 거. 양선수 모두 원앤 처리인데 둘 다 사는 거. 이거 좀 나바관리가 껄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파주 드론은 하나 지금 잡히고 지켰는데 자 지금 컨트롤 중요하죠. 자 스쿼지 저 체력이 뮤탄스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많이 없는데 그 뮤탄스크 그렇죠. 뒤돌아서 때리거든요. 뒤돌아서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한 말고 이거는 그만둬야 되고 예. 저 따라왔거든요. 아 뮤탄 HP 바닥인데 뒤를 잡혔어요. 하나가 지금 HP가 생생하기 때문에 그냥 원샷해서 잡아버리고 정확한 판단을 못했습니다. 예. HP 바닥인 스쿼지에 한 마리씩 들이받친 그런 그렇죠. 뮤탈리스크들이었는데 그냥 싸웠으면 됐는데요. 아프네드렸어요. 자 그리고 뮤탈리스크 남았고 스쿼지까지 남아버렸습니다. 이게 예. 아 지금 저 뮤탈리스크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뮤탈리스크 예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는 따였거든요. 지금 예 원의 처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의 처리이기 때문에 차이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 두 선수 너무 예. 오늘 테마 진짜 가난하게 합니다. 되게 가난해요. 네. 이건 일단 예, 뮤탈이 옵니다. 예. 뮤탈이 왔습니다. 아 박성준이 뮤탈리스크 컨트롤도 진짜 콕콕 찍어주는 거 무지 아픕니다. 안전도 아파요. 진짜로 찍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 뮤탈리스크 차이가 너무 그 뮤탄스크를 잡아내질 못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이나 자신이 불리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챔버를 짓지만 네. 뭐 스코어를 짓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드론이 없습니다. 드론이 스코어 완성 목전에 아 하지만 깨지고 말고 대승이 마련이 안 되네. 지지 박성준 선수가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둬냅니다. 예, 기습적이고 가난한 그런 출발이었기 때문에 유닛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했거든요. 아, 활짝 웃네요, 박성준 선수. 얼마나 속이 탑니까? 좌초목을 불끈져 버리는 박성준 선수. 예, 오늘 출전한 선수 중에서 최근 보여주는 페이스가 가장 나빴기 때문에 사실 박성준 선수의 올라갈 가능성은 솔직히 박명수 선수보다도 낮게 점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주에서 가장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선수가 바로 이 박성준 선수입니다. 그런데 자, 이재동 선수, 그리고 박성준 선수, 이 두 선수가 16강에 올라갑니다. 죽음의 점은 어떻게 맞습니다. MSN 다음 팀에서 올라가는 선수가 최고입니다, 그냥. 예, 살아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죠. 자, 그 살아나는 두 명의 선수는 이재동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9분 15초 만에 끝났고 박성준 선수가 다시 한번 16강의 문턱을 밟아봅니다. 네. 예. 죽다 살아났어요, 박성준도. 마지막 경기 안 죽겠거든요. 회심의 발업점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막혀버리면서 참, 예, 진짜 와,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예, 진짜 끈질기가 버텨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이제 뮤탈스가 나왔을 때 스커지가 각기 이제 들이받으면서 HP가 바닥이었는데 이 저글링으로 이제 그 박성준 선수가 저글링으로 흔들고 나서 상대방을 스커지 두기와 뮤탈스로 압박하는데 겁을 주는데 성공을 했어요. 아쉽네요. 박명수 선수. 오늘의 테마가 다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네. 아쉽네요. 예, 예 정말 그, 아까 김동진에서 노노하게 짓밟은 스커지를 한 번씩 맞은 자기가 훨씬 유리한데, 예, 건강 상태가 훨씬 좋은데, 예, 지쳐있는 박성준 선수에게 승리를 내주고 다시 한번 주먹을 줘버리는 박성준 선수. 네. 자, 박성준 선수는 이제 2조의 1위와 경기를 펼치게 예약이 됐습니다. 2조에는 주현준, 신희승, 박진, 박찬 선수가 있죠. 자, 4명의 선수가 차는데,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지금까지 쭉 뭐 두 회에서도 중계를 해왔습니다만, 이번 시즌, 16강부터 밟아보기 되게 힘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 시즌 준우승자 김태경 선수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탈락해버렸고, 예,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태경 선수의 탈락 자체가 이제 혁명의 시작이 또 아닐까라는 또 다른 혁명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확실히 이제 김태경 선수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이재동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올라갔는데 바로 이 선수 중에서 우승자가 나올 수도 분명히 있는 거고 예, 앞으로 김태경 선수의 빈자리를 채울 또 새로운 또 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정말 재밌겠습니다. 예, 1회차 때 테란돌, 2회차 때 저그둘.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선수들이 올라갈 때 어떤 종족이 올라갈까요? 시즈의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10분. 참 강하지 않은 선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마재훈, 오영종, 그리고 민찬기, 김구현. 다 지금 페이스 좋고 과거의 영광도 진짜 화려했었던 이런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사연이 설절합니다. 모든 조가 다 32강 시즈의 사연. 어떤 선수가 반갑반가 도는지 기조 경기라고 사연이 없을까요? 서지훈 선수와 허영무 선수, 진영 선수와 이성훈 선수가 일요일에 야, 예, 진짜 매주 치열하지 않은 조가 없습니다. 진짜 가장 개성 있는 조합, 예, 그 조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원풀토와 삼태란. 예, 이성훈 선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진짜 개성 있는 조가 됐습니다. 1월 13일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차고 오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봤던 GomTVMSLS4 시즌 4 두 번째 시간 비조의 경기 분명히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이 되는 그런 경기들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이런 경기들은 GomTV와 MBC 게임 홈페이지에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시즌의 경기로 이틀 후에 다시 여러분 인사드리고 쓸 약속드리면서 오늘 중계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2호 도움 말씀의 이승원, 김동재 진행해서 김철민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could know the directions that I take and all the choices that I make will never fall for nothing. Show me what it's for. Make me understand it. I've been crawling in the dark, looking for the answer. Is there something more than what I've been handed? I've been crawling in the dark, looking for the answer. Carry on, show me it's okay to use my heart and not my eyes.
escape the darkness. Will the ending be if I can't be certain?